와, 지금 장난 아니죠?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가을이에요, 여기. 늦가을에 지금 정취를 느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현아 TV입니다. 남쪽으로 온 도시는 바로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와, 지금 장난 아니죠?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서울에서 4시간밖에 안 내려왔는데 지금 가을이에요, 여기. 지금 저 옷 입은 거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별로 하나도 안 춥거든요. 사실 이 위에 거 이렇게 벗어도 될 정도예요. 늦가을에 지금 정취를 느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거제에 지금 온 곳은 여기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몽돌 해수욕장. 여기가 왜 특이하냐면 이게 다 돌이에요, 돌. 해수욕장이 모래가 아니고 다 돌이어서 잘 볼 수 없는 유형의 해수욕장이거든요. 여기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저 돌에 쓸려 내려가는 저 물소리가 엄청 이색적이에요. 그거를 듣는 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여기는 또 보시면 엄청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또 해변가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는 남해를 골라서 거제도의 바다를 골라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모래가 진짜 곱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파도가 확실히 세지 않아서 되게 잔잔해요. 근데 날씨는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취향의 바다를 보러 오시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거제도입니다. 제가 거제도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진짜 아직도 거제도는 가을이었어요. 이제 막 단풍이 거의 절정이라서 가을 여행을 아직도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신선대가 이렇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공사 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신선대는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아간 거제도 여행지는 바로 바람의 언덕입니다. 요즘 한창 바람의 언덕이 인기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여기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와, 괜히 바람의 언덕이 아니에요. 거제는 확실히 자연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 절경이 펼쳐집니다. 육지의 끝이라 바다가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요. 위에 보면 저 풍차가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명 그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쓰고 있는 모자가 거의 날아갈 지경이었어요. 확실히 여긴 아직 따뜻해서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걸어서 해금강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 따라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외도와 해금강을 구경할 수 있는 유람선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제에 아주 맛있는 국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것은 조금 특이했어요. 국밥에 깻잎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 특유의 그 꼬린내가 좀 덜했고 오히려 깻잎 향이 많이 나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깻잎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와, 여기 먹는데 진짜 거의 한 5분 만에 먹어 치울 만큼 진짜 맛있었어요. 추워서 남쪽으로 여행 가는 걸 찾았는데 진짜 너무 따뜻합니다.
바다 여기. 왜 흔히들 겨울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쓸쓸하고 태연 있어 보이는 바다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는 한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는데 여기는 초가을입니다. 초가을. 추위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빨리 거제도로 오셨으면 좋겠어요.